아가스 5장 2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 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리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리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한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서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딸들아, 딸들아 너희에게 너희에게 내가 내가 부탁한다. 부탁한다. 너희가 너희가 내내 사랑하는 사랑한 자를 자를 만나거든 만나거든 내가 내가 사람으로 사람으로 병이 병이 낫다고 낫다고 하려구나. 하려구나. 아멘. 아멘. 사랑의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이런 분 이런 분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정답이지요.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구나 증거가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증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12가지 영적 문제 그 걸려 가지고 유리 방어하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인간 운명인데. 그 정상이 여기에 인간 운명이에요. 자, 이 운명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바뀌어야 된 것. 결정적으로 바뀌어야 된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나타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심이라. 어릴 때 많이 불렀어요.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린 찬송 많이 불렀는데 말라위에 우리 고정찬 우리 평신도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있는데 내한테 한 번씩 유튜브를 보내줘요. 동영상 보내는데 뭘 부르냐? 그 말라위라 그러면 지구촌에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청년들이 그것도 청년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찬송 부르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더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엄청 많이 불렀는 건데 그것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음이 이상한 발음인데 그걸 맨날 만날 때마다 보낼 때마다 그이 노래가 기도하는데 막몇 시간 기도하고 막 이것도 부르더라고.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한복음 성경 전체 요한 구절이에요. 구절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 어떻게 나타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 사랑을 보여 확장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가 뭐냐? 십자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십자가로 모든 죄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다.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그야말로 드러내서 입증해 주신 것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십자가예요. 아가서의 말씀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지만은 영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 떠난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떠난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어. 그게 하나님 사랑이요. 우리 인간은 기본드 테이크입니다. 조건이잖아요, 조건이. 내가 잘해주면 잘해주고 안해주면 안해주고 그 조건 기본드 테이크인데 하나님의 사랑 그게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그 성경이 뭘 말하냐? 무조건적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값없이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라.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일방적 사랑, 일방적, 무조건 이유 묻지 않아. 이거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뭐라 그러냐? 복음적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복음적으로. 근데 청년들 통해서 간증을 들으면서 이 복음적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이거 처음에 그 모슬렘이었는데, 배경이 모슬렘인데, 그 교회 와가지고, 아니 그 경비 아저씨가 우리 예원교회 집사인가 봐. 경비 아저씨가 말해서 예원교회 와가지고 처음 듣는 거요. 처음 들었다는 거 안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 형상을 지어봐. 창세기 1장 27절 듣고 충격 봐. 하나님 형상을. 무슬림에는 없는 거거든요. 알라가 알라를 위해 죽으면, 알라를 위해 죽으면, 알라를 위해서 자살 폭탄하면, 폭탄을 죽으면 알라가 함께 하신다. 알라가 어디 있어요? 알라가. 이 성경적 알라가 어디 있냐고. 무슨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입니까? 다른 종교를 그렇게 막 목 잘라 죽여버리고 그냥 그렇게 죽입니까? 무슨 신이 그래요?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런 신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종교 따라다고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시지. 그러니까 가짜 신이잖아요. 하마스 보세요. 즉 아프가니스탄은 즉 아주 그 모슬림 중에서도 여러 파들이 있는데 무슨 신이 그런 신이냐고. 자살해 죽게 많은 신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뭐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삶의 현장에서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의 건축가가 돼야 돼요. 사랑의 건축가. 우리 말로 하면 사랑의 망대가 돼야 돼요. 망대가 뭐예요? 막 참 어렵다 하는데 망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망대라 그래. 쉽게 설명해 줄게. 하도 어렵다고 말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사랑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내가 망대예요. 그렇죠?
막내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향 미치는 겁니다. 플랫폼 다 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건축가가 되어야 좁사사. 오늘 밤에 기도 제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 살아보면요, 사랑의 건축가가 아니에요. 지금은 미움의 건축가, 시기의 건축가, 이기심의 건축가, 분노의 건축가. 이걸 꽉 차 있어요. 정치권 보세요. 사회 곳곳에 이런 상황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해사등 1장, 1절, 3절, 8절로 바꿔줘야 돼요.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의 답이 해사등 1장, 1절이고, 창세기 6장의 문제 답이 사도행전 1장 3절이고 창세기 11장에 네 문제의 답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다 따놨잖아요. 우리는 이런 현장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 1서 2장 11절로 15절에 이걸 강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만 영원히. 우리는 오직 하나님 뜻을 향하는 자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 이유입니다. 예언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삶의 현장에서 예수 사랑의 건축가로 쓰임받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식지 말아야 할 열정입니다. 식지 말아야 할 열정. 지구지수나 사랑을 나누던 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은 드디어 온 세상의 축복 속에 결혼하지요. 그 내용이 아가서 3장 4장에 나오는데 막 아가서 3장 4장 보면 막 그냥 막 좀 교회 와서 좀 목사지만은 설교 시간에 읽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막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야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과시켰어 제가. 아이고 너무 막 이 솔로몬이 막 온갖 부분을 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너무 그래서 제가 지나가야 되겠다. 서로에 대한 열정적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게 결혼이요. 그런데 이것도 잠깐 신분을 초월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이 커플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찾아왔죠. 사랑을 허무는 장애물이 생겼어. 2절 보세요. 2절 다시 봅니다. 내가 찰지라도 마음은 깨였는데 나의 사랑한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비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 마는 자. 술람민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데 애정어린 그런 말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는데 의외로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결혼하고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중리산이 하다가 살고 보면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리 돼버려요. 냉담한 반응 보여. 남편이 얘기했지 않은 시간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아니 약속 시간도 아니고 전혀 생각도 못한 시간에 온 거요. 불편을 준다면 너?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편안한 자리에 누웠는데 또다시 겉옷을 입고 씻은 신발을 또 씻게 되면 내 발이 또 더러워지니까 그것도 씻어야 되고. 그런데 잠시 후에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태도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뒤늦게 문을 열었는데 실망한 남편은 이미 돌아가고 없어졌어. 자, 신부가 신랑을 바로 맞이하지 않았던 것은 처음 가졌던 뭐요? 뜨거운 사랑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 일시적으로 나태와 안으로 빠져버렸어.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항상 뭐가 돼야 돼요?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요. 현재 진행형. 참된 사랑은 날마다 뭐요?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 밥을 먹었다고 그 밥이 오늘까지 있는 게 아니고 밥이 뭐요?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하듯이 사랑은 매일 공급해 줘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란 것은 묘한 특성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급 안 해주면 식어버려요. 요즘 방송에 보니까 결혼 생활의 위기와 이혼에 관련된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 제목들을 보면요, 한 번쯤 이혼할 결심, 이혼 숙려 캠프, 결혼 지옥, 결혼과 이혼 사이, 당신의 결혼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혼했어요 등등 뭐 이렇게 방송사들이 서로 그냥 다투어가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제작해서 예능으로 방송하는데 진행하는 MC도 이혼 경험이 있는 연예인들을 주로 세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대한 갈등과 문제점을 관찰하는데 너무 흥미주로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인데 사실은 사회적 이슈가 돼 있지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지요. 1위. 유명한 소설가 서머셋 모엄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랑을 멈추는 일이다 그랬어요. 부부간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사랑을 멈추어서는 안 돼. 사랑이 멈추어서는 안 돼. 이 열정이 식어서는 안 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정, 이 식으면 안 돼. 오늘 군대 모습만 봐도 힘이 팍 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쫙 앉아있으니까, 시커먼 거 입고 쫙 앉아있으니까. 저 마크도 지금 미국의 유명한 특전사 마크예요. 저거 겁도 없이 막 달았는데, 이게 보통 마크가 또 아니에요, 보니까. 책임져야 돼, 이제 영적으로. 이제 특전사, 영적 특전사. 내가 볼 때는 우리 영계 청년회는 일주일 내내 모이고, 그야말로 막, 아니, 전 세계 청년 수를 해도 우리 한 1,500명 오는데, 그 중 500명이 우리 청년이에요. 여운 청년. 유호성 그래도, 야 여운 청년. 시옥로 교회가 청년으로 시작하여 부흥되더니, 영계도 청년회가 대단하다고. 혼자 중얼중얼 하더라고, 혼자. 뭐 듣는 소리가 있다 이거지. 영적 특전사. 마크 달아주시면 책임져야지. 예원 특전사 써놨잖아 지금 이거. 그 마크 달았으면 옷만 입지 말고 나는 영적 특전사다. 아멘. 영적 특전사는 다르지요. 일반 군인들하고 다르지요. 열정이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열정. 청년 때 열정, 제가 가진 그 청년 때 열정이 지금까지. 그게 뭐 나이만 보면 그렇게 생각나는가 봐. 청년 때 내가 어떻게 사이가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 열정이 지금까지라니까요. 희한하죠. 멈춰버렸어. 청년 때 사이 지금까지가 나는 내 나이가 멈춰버렸어. 그래서 영원한 39세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사랑을 멈추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요? 나태랍니다. 나태. 영적 나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열정 식어버렸어. 이런 나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 전선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문제 생겨요? 이만하면 됐지 뭐. 아이고 뭐 우리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뭐 우리 청년아 이만큼 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요 생각이 바로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달콤한 유혹. 골로새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다. 그래서 교회적으로요,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고 깨어서 영적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조금만 영적 눈을 뜨고 보면 나태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나태하니까 살 수가 없어요. 매주 예배, 각종 훈련, 국내외 전도 캠프, 랩런트와 각종 전무 사역 등 정 한 주간에 우리 교회 기관도 움직임을 보세요. 여름에는 더 하지요. 여름에는 막 각 기관별로 수요를 한다고 제가 보고서 이만 곳이 봤습니다. 큰 기관들의 사람, 남들이 덥다고 시작하고 휴강을 하는데 우리는 막 영적 대목이야, 그냥 영적 대목. 영적으로 더 업시켜. 그래야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잖아요. 아멘. 여름에 태양이 팍 쏟아져야 열매, 과일이 익어가지고 가을 되면 따잖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또 살고 교회도 활성화되는 응답을 맛보게 되어 있다. 교회, 지역, 237, 골육, 4대 전도 캠프 다양하게 넓혀간 다양한 사역들이 막 계속해서 매주일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주보만 주보 매주 봤잖아요. 주일 오면 받는 거 주보만 세밀히 봐도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서 성장하며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답이 주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영혼의 다양한 이 사역 현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심지어 암환자들 출신다 호흡기도국 지난주에 있다 막 가가지고 호흡기도국 막 호흡하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순례하는 암환자들이, 암환자들 이 중환자들, 그들 죽는다고 누워있지 않고 나와가지고 그냥 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거 보세요. 한 주간에 어떻게 참석한 분들의 응답을 받고 있는지. 매주 새롭게 주보의 간증, 한 주간에 받은 간증들 쫙 나오고 있잖아요.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동기부여를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보요. 그냥 주보가 아니에요. 전도지예요. 전도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거. 여러분, 받고 은혜 받으라고. 영적 깨어 있으라고.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다고. 그 현장이 이렇게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 어땠던지, 복음 깨닫고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강단에 언약 붙잡고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함께 언약 도전했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돼 이런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이 간증이 쫙 간증문이잖아요. 저는 매주일 이 내용을 이렇게 사역 보고서도 받고 내용 읽어보면서 이 권력 전도팀 이번 주간에 있었던 걸 쫙 보고서 은혜돼요. 너무 은혜돼요. 감은 보고 막 참 은혜야 말이야. 주보 간증들 보면 참 은혜 돼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 현장과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여, 영계 모든 성도들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사랑의 전선에 이상지루가 흐르지 않도록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적 열정이 식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활활 타오르는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재창조입니다. 8절 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신부의 나태함으로 생겨난 일시적인 갈등은 더욱 뭐요? 성숙한 사랑으로 그렇게 성화가 되지요. 신부는 자신의 이 어리석음을 요청 신랑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신랑은 그 너그러운 이 용서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그런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이 과정을 7장까지 쫙 노래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술람 여인의 상한 마음을 큰 사랑으로 치유해 줍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표현을 함으로써 뭐요? 그 마음을, 술람미 마음을 솔로몬이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내용. 6장 4절 보세요. 내 사랑아, 너는
드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너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너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랏 산 기슬의 눈 염소 때 같고 너 이는 모욕하고 나온 암양 때 같으니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솔로몬은 술람 여인의 아름다움이 이스라엘 땅의 가장 아름다운 디르사 성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같다.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 어떤 여인보다도 술람 여인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사랑의 표현 속에서 술람 여인은 첫 사랑의 감격을 다시 해보가지요. 그리고 둘 사이의 사랑이 더욱 성숙해지고 마지막 8장까지 아름답게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6절 보세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술람 여인의 이 사랑 고백은 아가스의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자신에게 베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끄지 못하는 사랑이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이다. 자, 이 세상에는 우리의 앞길을 막는 각종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은 사랑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 이런 사랑이 잘 바탕이 되어 있으면요 수많은 위기 찾아와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이 사랑을 받게 되면요,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떤 사랑이든 사랑을 받게 되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이런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그 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붙잡아야 돼요. 이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화면 보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사망이나 뭐 이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어떤 일이라도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 이런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이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순결 환장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람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것 저런 거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요. 내가 다 이해가 됐어.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믿음이 뭐 필요합니까? 이해라는 단어가 앞장서 믿음이 뭐 필요하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되어졌어가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예언계 성도들 특히 오늘 기관 특송하고 청년들 모일 때마다 아 설교 잘한다 어떻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가 느끼시 바랍니다. 그걸 느껴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라니 그렇구나. 이걸 여러분이요 이거 체험해야 돼. 그 십자가 사랑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니까. 건강하단 말은 뭐요?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니? 어떤 병균이라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건강한 사랑은 여기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해서 가장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생동감 넘치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영혼, 다른 사람, 병들어 있는 저 죽어간 저 영혼들을 살리는 재창조의 주역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기쁨이 되는 증거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은 과거에는 보자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부산에서 보따리라 그러는데 보자기를 많이 사용. 이 보자 요즘은 없어졌는데 요즘은 뭐 잘 사니까 그때는 다 가난했어요. 보자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보자기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정한 규격이나 형태가 없습니다. 아무거나 다 싸버려 그냥. 보자기는 그렇습니다. 이 보자기에 싸버리면 보자기 안에는 뭐요? 다 하나요, 하나. 보자기 안에 하나가 돼. 학교 갈 때 보자기로 팍 싸버려요. 여러분 요즘 가방 뭐 울면 그때는 가방도 없어서 보자기 그냥 이렇게 딱 보면 끝이요. 보자기. 이 시장에 가잖아요. 식자재 사잖아요. 보자기 어디 사버려요. 다 집어넣어버려요. 이사 갈 때도 이불 이런 거 다 보자기 막 보자기가 다 사프가 묶어버려가지고 다 사버려요. 그런데 보자기를 참으로요. 참으로 우리 어릴 때는 유용하게 썼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을 모란 것 없는 보자기 되시 바랍니다. 다 싸버려 그냥 다 싸버려. 다 싸버리면 하나 돼. 다시 말하면 포용력이죠.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 품어서 그릇이 종발이 그릇이 되면 이게 감당을 못해요. 말 한마디 들으면 사건 문제 하나 오면 감당을 못해요. 그릇이 너무 적어가지고 감당을 못해. 밤새 잠 못 자. 우울증 걸려. 불면증 걸려. 위장병 걸려. 이래가지고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 아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욕심이 많고 그냥 자존심이 그냥 종발이가 자존심 죽는 거예요. 죽어. 포용하시 바랍니다. 포용하세요. 누가 욕하거든 그래 막 그래. 욕도 얻을만 하지 뭐. 내가 뭐 완전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어떤 이상한 사람 보거든. 자기 저 병신, 저 아이고 쪼다, 저거 달 쪼. 이러지 말고. 그래 말이야. 저래서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나를 실망시키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저 사람에게도. 어? 이 포용력이. 그러실 거야. 내 입을 넓게라 내가 채우리라. 포용력을 말합니다. 포용력.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냐? 그런 사람들은요 주위에 사람 많아요. 다 수용해 주니까 포용해 주니까 사람이 막 사람 많아요. 친구 많아요. 이 사람 이래서 안 돼.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전부 다 잘라버려. 다 잘라버려. 누가 있습니까? 다 오라고. 누구나 다 보따리. 보자기. 아멘. 그 수용력이 사람이 그걸 그렇게 해야 돼요. 고양이.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 수용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조건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을 다는 순간에 속는 거예요. 당해요. 조건이 없어야 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젊은이다 그래. 누구를 칭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늙지라네. 영원한 젊은이. 영원한 청년이요. 영원한 젊은이로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비복음적인 문화 속에 태어났어요. 비복음적 문화 속에. 그럼 물들어 살아오라니까 비복음적이요. 난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네가티브 이런 문화 속에 살았어. 그래서 심지어 사랑 표현도 미숙해요. 잘 못해요. 부부인데도 사랑한다 소리를 하는 걸 이상하게 어색해해. 존심상해. 그럼 끝난 거. 누굴 사랑하겠어 그런 사람이. 누구인데 사랑한다 말하겠어요. 이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체면 문화 속에 살아와가지고 이 귀신 문화, 우상 문화,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살아와가지고요, 이 문화 자체에서 완전히 다 당한 거요. 이제는 복음 문화 속에 살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기독교 문화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를 구원했는데 누구를 사랑 못해요?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양심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굴 비판할 자격이 있냐고요. 누굴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다 수용할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아멘. 아가스를 기록한 솔로몬과 술람위원의 사랑처럼 영계 모든 성도들 다 이제 수용하잖아요. 솔로몬이 사랑의 건축가, 사랑. 그러니까 이 아가스는요, 이 사랑. 사랑을 표현하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 그래야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2, 3, 7, 5천 조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뭐 그 영혼을 사랑하겠어요. 예를 들어 사람을 눈에 보면 사람을 사랑해야 그 영혼을 사랑하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난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은 사람. 그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최고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 자기 걸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 그 사람 살릴 수 있어. 내려놔야 돼. 하나님께 사랑을 깨달으면 이상해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세상 것, 이 서론 이거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악착같이 붙잡지 않습니까? 다 내려놔. 저절로 그래야 돼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늘부터 정말 사랑의 건축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위를 사랑의 분위기로,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연한 세상 사랑이, 이 기본적 테크의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미운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비판하고 판단사람 아무도 없이,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고 참 정말 위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랑을 회복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네.